미슐랭 3스타 한정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2016 한식의 중심 명실상부 미슐랭 3스타 받아가지고 네이버 검색 순위에 실검 순위에 계속 올라와 있었던 그 아시죠? 라인 그 그 한식집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 한식 레스토랑이 라인이라는 곳이랑 한 곳 또 있었는데 아 기억이 안 나네. 아, 피에르 가니엘은 아니 그거 아닌데. 아 피에르 가니에르는 저기 롯데호텔이구나. 미슐랭 투스타 라인이랑 가온 그렇지 라인이랑 가온이란 가게죠. 아 잘하시네. 야 수준 높은 코스 요리 가온이 보여주고 하는 한식의 우아함과 멋스러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미슐랭 3스타를 획득했습니다. 한식의 전세계 기준에 처음으로 공인받은 사례로서 가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 자연별곡이래 어떤 시벨름이 자연별곡이래 미슐랭 3스타 자연별곡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농부의 뜰 자연별곡 계절밥상. 예. 자 미슐랭 3스타 받은 이 가온이라는 레스토랑에 나오는 코스 요리 요게 얼마인지는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고요. 일단 보도록 합시다. 양이 원래 이렇게 애미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원래 이런 데는 눈으로 먹고 분위기를 먹고 퓨전 한식 예, 봉구스 밥버거 봉구스. 자 원래 이렇게 이런 그 코스 요리를 드셔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몇 번 이렇게 한정식집 진짜 비싼데 두 당 한 아 햄버거 색깔 또 왔네. 두 당 12만 원짜리까지는 제가 먹어봤거든요. 최고 비싼 메뉴로. 그래서 코스 요리로 나오는데 원래 양이 이렇게 애미가 없어요. 이거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해요. 근데 양이 원래 애미가 없어요. 예, 원래 애미 없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데는 눈으로 먹고 분위기로 먹고 향으로 먹고 그 다음 이제 음식 먹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지고 돈이 아깝다는 느낌이 안 들게끔 그렇게 현혹시켜요. 그렇게 현혹시켜요, 여러분들. 음식을 꼭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닌 걸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식사해보시면 여러분들. 내가 되게 대우받고 되게 좋은 것 같고 진짜 욜로, 예?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이런 데 한번 꼭 가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데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요, 저는. 네. 여러분들이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네, 봅시다. 미나리즙, 두릅 숙회, 쭈꾸미 구이, 육회와 토마토 절임. 참 여기 이제 돼지 감자죽, 따뜻한 부드러운 단맛, 홍천, 영덕. 이건 약간 좀 전국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홍천 뭐 영덕 각 지역 나오네요. 지역의 특산품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굉장히 좋은 재료를 썼다라는 건지. 게살 냉채 이거 진짜 맛살이 아니라 정말 게살 자체로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비싸요 원래. 형형형 그럼 청담동에서 토마토 구운 거 25,000원인가 하는 그 십창렬 개버러지 같은 건 어때? 그것도 눈과 분위기로 먹는 거야 그런 거야? 토마토 구운 거 25,000원에 파는 데가 어딨냐 병신아.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거 거기다 뭘 껴서 팔겠지. 토마토 구운 걸 누가 25,000원에 팔어? 그걸 누가 사?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접수되었습니다. 세계 진미의 미슐랭 빅맥 1955 버거 상하이 치즈 슈슈 버거지. 이 새끼 무슨 아니 이제 뭐 맥도날드에 미쳤네. 얘 왜 맥도날드 왜 이렇게 빨지 얘? 후원할 때마다 맥도날드 얘기야 얘는. 어? 그래? 버거 성애자. 야, 내가 내일 꼭 할게. 나 진짜 그 맥도날드에 있는 모든 버거 종류를 다 먹고 내가 음미해볼게, 정말. 어? 저 뭐냐? 와인 맛 이렇게 선별, 뭐라 그러지? 꾸꾸까까. 맥덕이네. 존나 무섭다, 이젠. 물랭? 뭐.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소믈리에. 내가 진짜 햄버거 내일 완전 소믈리에 느낌으로 다 먹어볼게. 알겠지? 꼭 먹을게. 자, 맹물리에. 와 진짜 양봐라 애미 없다. 한속 가봐라 애미 살아 돌아오는 양과 맛이다. 아니 근데 맛이 근데 좀 향이 다르긴 해. 왜냐면은 내가 저런 데서 먹어봤거든. 근데 보기에는 뭐 맛이 그냥 우리가 아는 맛이겠지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맛이야.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게. 진짜 저런 고급진 데서 먹어보잖아요. 코스 다 먹으면 배불러 코트형 말대로 한번 가보면 값어치 한 코스 요리 접시 하나만 보고 창렬이라고 맥날이랑 비교하는 건 솔직히 못 가는 애들 자격지심. 그리고 울프강 토마토 플러스 양파 가격 진짜 그럼. 울프강이라는 곳이 그래? 아, 어디 한번 볼까요? 아, 얘기하다가 이거 자꾸 다른 데로 새는데.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뭐안 나오는데? 청담동 식사 14,000원 메뉴. 토마토와 양파 조각. 슬라이스로 자른 토마토와 양파 조각이 14,000원. 군인의 한달 월급,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두세 시간 노동에. 진짜 이렇게 파는구나. 미친. 자, 좀 집중 좀 해봐, 이제. 첨당동의 한 식당은 뉴욕 본점의 메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인분에 6만 원을 가볍게 넘기는 스테이크 값보다 네티즌의 관심을 끈 것은 따로 있는데요. 10,000원이면 순이네 식당 와서 뚝불 쫄면 된장찌개 얇게 국물 자른 바삭하게 토마토와 버터지게 먹을 수 있... 양파입니다. 시브고 페자 도시락 종류별로 다쳐 먹고도 돈이 빠이 남컨네 토마토 소리 하러 간다 하바이. 토마토 소리 하러 간대. 야. 청담동 참 무서운 동네다. 메뉴에 스테이크라고 적혀있는데 스테이크랑 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접시도 포함된 가격일지도 모릅니다. 호텔에서 양반 김 8,000원에 파는 것보단 양반 아닌가요? 와, 강남구의 자릿세와 상류층의 문화 비용 고려한다면. 아니 얘들아 좀 뚝배기 좀 굴러봐. 저게 양이 많으면 하나하나 음미를 못하지 배불러서 조금씩 먹었는데 맛있다고 느껴지니까 미슐랭인 거잖아. 그래서 세 개인 것뿐이야 한솥 봐. 양 많으니까 별이 5개다. 존나 비싼 토마토라. 근데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제가 아까 애미 없단 표현했는데 이거는 거의 어메가 없네요. 이거는, 예, 이거는 정말 좋게, 내가 정말, 나 솔직히 나도 이런 문화를 즐기고 뭔가 이런 그 분위기를 즐기고 그런 것에 저도 좀, 저도 정말 먹는 거에다가 돈 몇십만 원 쓰는 거는 써본 사람이고, 그렇게 가끔씩 쓰고 먹어요. 저한테 그렇게 투자를 해요. 저는 먹는 거에다가. 안 아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진짜 어메가 없네요. 예. 죄송한데, 이건 진짜 어메가 아예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봐요. 강남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근데 좀. 강남 사람들이, 희한한 그좆 같은 강남 부심이 있어가지고, 뭐, 씨발. 덕수 요즘 맨날 보인다. 삼수하겠네. 코코카카. 그이 조상아베 다 뒤졌노. 조선할 배다 되셨다고. 코코카카. 저 토마토는 에덴동산에서 키웠냐? 그러니까 아유 씨발 토마토 가격 너무 어메없네요. 야 이거 나 진짜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여기 진짜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라고? 가가지고 청담동 울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기 셀카봉 잡고 이게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야외방송 중이고요. 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여러분들 토마토와 양파 정말 어메없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딱 쑤셔가지고 와우 정말 그 뭐랄까 야 정말 그 강남인이 된것 같고 청담동의 어떤 그 분위기와 이런 그 상류층의 어떤 맛을 느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전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주방장 나와 나와 사장 나와 일로 와. 토마토 양파 토마토 이게 어째서 14,000원입니까? 말이나 됩니까?
이거는요 어메가 뒤졌습니다. 이거는 어메 이런 가격이라고 이건 좀 가격을 좀 낮춰주십시오 사장님. 저 정말 따지고 싶네요. 예. 정말로 이거는 독자 토마토 먹방 키읔.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예, 이건 정말 아닙니다. 야, 씨발 뉴욕도 아니러겠다. 젖 같은 거. 아, 그놈의 프리미엄이 뭐야 도대체? 씨발.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아까 그 미슐랭 3스타 받은 그 라온이라는 그 집, 라온이라는 그 집 그 코스 메뉴 보고 있었죠? 이 씨발 정신 나갔냐 이 새끼들아. 이런 쓰레기가 무슨 14,000원이냐? 게살 냉채, 은은한 감칠맛, 영덕에서 또 잡아온 그 게살. 이거는 진짜 비쌀 수도 비쌀만 해요. 정말 게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영덕에서 또 공수해. 그러니까 재료를 공수해 오는 게 이게 부르는 게 값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 민물장어 있잖아요. 민물장어 진짜 살아있는 자연산 민물장어. 그 키로당 20만 원이에요. 키로당 20만 원씩 받아요. 정말 그 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자연산 민물장어는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1kg당 진짜예요 이거는. 예. 전복찜 우아한 깊은 풍미 4천. 4천에서 또 전복을 그리고 나서 이제 먹는 것들이 뭐 민어인가? 맛있겠다. 진짜 깔끔하게 나오긴 한다. 한방 재료와 밤꿀 백김치 요거 스테이크 채끝 등심구이 배추 더덕 겉절이. 진짜 이런 데서 아주 이런 코스 요리에서 주는 이런 고기들 있잖아요. 이거 고기 한 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고기가 얼마나 이게 내리 속에 얼마나 오래 남아 있냐면은 진짜 뒤져 재료 자체가 존나 비싼 재료고 정말 맛있게 요리를 했어요. 미슐랭 3스타라니까 어느 정도겠습니까? 저거 입에다 넣잖아요? 어우 맛있겠다. 야 채끝등심 야 이거 세 조각밖에 안 되는데? 뭐야 없어져 있어요 입안에서 진짜로. 저거는 진짜 맛있을 거예요. 예 정말 꼬꼬까까 오랜만이야 코트 항상 화이팅하기. 카오로짱 5,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술일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곰치 솥밥. 여기서 좀 창렬의 냄새가 좀 나네요. 야, 이건 좀 씨발 심했다. 메인이 이거야? 야, 이건 좀 심했다. 꼬꼬까까. 야. 부르는 게 값이면 내가 만 원 내달라 하면 준다는 거. 뚝딱. 야, 이런 풀떼기로만. 저거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 옥. 자, 채. 끝. 살 먹으면 뒤지지. 야 이게 메인이야? 이건 좀 심했다. 정말 심했다. 씨발. 아무리 웰빙이라지만은 아무리 웰빙이 좋고 자연식이 좋고 뭐 이런다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뜨고 있잖아요. 뭐 자연별곡 뭐 꼬꼬까까. 저 돈으로 코트 꼬셔서 코트 먹는다. 계절밥상. 야 김포의 금쌀의 생생함 땅내음이 스며든 토장의 깊은 풍미 태안. 이거는 조금 저는 실망스럽네요. 다섯 가지 입가심. 이런 거는 저건 무슨 제사상이냐? 온 22만 원. 야, 야 이거 22만 원이면은 영원히 고통받는 김창렬 씨. 얼마 전에 그 폐소했다던데 창렬이란 이름이 자기 별명이 생긴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억울해하고 그랬는데 작은 어금니 사이에 껴있는 시금치로 만들었나? 예, 22만 원이면은 좀 그렇네요. 예, 아, 영원히 고통받아 족 같은 건 다 창렬 김창렬이라서 불쌍해. 나 지금 김창렬 씨 인생 존나 좀 불쌍해요. 마리텔에도 나와가지고 창렬 드립 존나 나왔는데. 이미지가 한번 굳혀져갖고 얼마나 고통받아. 어? 네가 버뜨렸잖아. 내가 만들어도 저렇게 안 비싸겠다. 제가 좀 한 몫을 하긴 했죠 예전에. 예. 그때
10,000명 넘게 보고 있었, 10,000명 넘게 보고 있을 때 내가 그랬었죠. 그거 갖다 겁나 까댔었죠. 예. 자, 아무튼 넘어가도록 합시다. 와, 저 돈이면 오피 갔다가 끝나고 해장해서 택시 타고 집 가고도 돈이 남겄다. 넘어갑시다. 예.